저희 서포터가 되어주실 분 어디 없나요? 안녕하세요, 디마프 레지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컨설팅도 받고 스토리 작성도 열심히 해서 드디어 앵콜 펀딩이 오픈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펀딩 오픈 날부터 마지막 하는 날까지 저희가 진짜 열심히 우리 서포터님들을 찾아 헤맬 예정인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오픈을 드디어 했습니다. 오픈하고부터 지금까지 다 댓글도 달아드리고 혹시 또 잘못된 거 없는지 체크도 하고, 펀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펀딩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거의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남은 기간도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쉬고 다크가 다들 안녕. 이 와디즈 내부에도 예비 서포터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와디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많이 떨었어요. 최근에 떤 것 중에 제일 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와디즈 PD님들과 프로님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좋다는 거 다 보고 써보고 얼마나 해봤겠어요. 이분들이 별론데 라고 할까봐 진짜 솔직히 좀 많이 긴장했고, 영상에서도 약간 땀 삐질삐질 했을 것 같은데. 맞는 게 써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그 세수하고 가장 먼저 물기 좀 닦지 말고 요걸로 그냥 바로 한 3번, 4번 올리시면 가을, 겨울에 요거 바르고, 남자분들은 크림 같은 거만 하나 발라도 질 안 뜨고 좋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향을 안 넣어가지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킨은 에탄올 좀 들어있고 이러면 건조시켜서 오히려 건성 피부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하고 바로 요거 쓰고 앰플 쓰고 크림 쓰면 돼요. 안녕하세요. 자기 힘든 많은 게 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심사 제가 해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심사! 우리 심사! 심사! 입점한 거잖아요. 네. 제가 와드는 담당. 어머, 담당자님. 뭔가 내적 친밀감도 좀 생기고, 약간 그분한테 더 공손하게. 제가 카톡 답변 확인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모니터 뒤에 사람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완료했어요. 바로 바로 펀딩. 감사합니다. 70, 80명 분한테 다 얘기해드리니까 다음날 목이 안 나오더라. 불태웠습니다. 어쩐지 빛이 나시더라. 네, 맞아요. 그렇게 쓰시면 더 촉촉하니까 좀 건조하시면 145ml랑 오일이랑 세트, 이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 커뮤니티에 후기들, 진짜 자기님들 후기 막 크라이. 우리 맞는 기초를 미리 써보신 서포터님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벤트를 했어요. 감동. 진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었어. 눈 빠지게 다 보고 진짜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3소씩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여기 제대로 쓰는 법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3소씩을 하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보통 서포터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3소씩에 저희가 글을 올리면 뭐 메일도 가고, 그리고 와디즈 앱에 알림 띠링하고 뜨는 거 있어가지고 서포터님들한테 반응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싶으면 이 3소씩을 열심히 이용하시면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와디즈에서 펀딩을 오픈하고 나면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부 외부 광고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내부 광고를 좀 노렸어요. 내부 광고는 와디즈 피드나 메인에 띄워주는 거고, 맞아요. 외부 광고는 와디즈 이름으로 나가는 페이스북 광고나 이런 데에 우리 펀딩을 같이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신청이 좀 안 됐죠, 이번에? 시작하고 광고를 내도 여유 있게 신청이 부자가 있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아졌나 봐요, 광고 상품들이. 처음에 광고를 좀 일찍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구좜을 못 잡았어요. 초반에 광고를 하지 못했고 뒤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광고가 나갔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거 하고 나니까 저희가 실시간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인가? 중간중간에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픈할 그 시기와 또 중간에 약간 좀 낮아졌을 때 또 한번 붐업할 거 설계를 해가지고 광고를 넣으면 좋은데, 참 부자 잡기 쉽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하게 되면 조금 미리 맞아요 미리 스케줄을 미리 스케줄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엔 미리 좀 못했던 거 손등에 살짝 올려드릴게요. 네, 두 분 다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정말 와디즈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들을 엄선해가지고 김아프가 뽑혔어요. 그래갖고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속 건조 있으시냐? 건조하신 분들. 이게 세수하고 젤 먼저 쓰시는 건데 더블로 나와요. 근데 흡수가 엄청 잘 돼서 세수하고 두세 번을 레이어드 하시면 피부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반짝반짝 차올라요. 이게 지금 스킨이에요? 퍼스트 세럼. 스킨은 조금 가볍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두세 번 하면 피부가 되게 맑게 좀 화장도 되게 잘 먹고 향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향 넣으면 알러지 유발 성분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럼요. 애기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버블이라 얼굴에 똥똥 올려가지고 흘러내리지도 않아서 저희 조카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 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랑 요 사용법도 보시면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니다. 어디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놀랬던 거는 약간 우리 엄마 정도 되시는 어머님들도 와디즈를 아시고 펀딩 하셨다는 거예요. 와디즈에 런칭했던 제품만 갖고 와가지고 뭐 들어있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초저분자랑 달맞이꽃, 그러니까 정제수 빼고 달맞이꽃이 제일 먼저 들어. 그 와디즈에 포함돼서 잘 선택된 제품들이다 하니까 신뢰도 이런 게 있으셨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자기님들도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온라인으로 구매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를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얼굴 뵈면서 피부 고민도 좀 들어보고 발라봐드리고 이런 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오시는 메이커님도 있으신가요? 레지나님이 가장 적극적인 분이시고요. 아무리 와디즈의 우리 직원들이 판매를 잘한다고 해도 메이커님이 직접 와서 설명하시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담당자들보다도 더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와디즈와 같이 쭉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눈 떠보니까 펀딩이 끝나 있더라고요. 저희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금액이 중요했으면 더 대량 구성 이런 걸 했을 텐데 명의 자기님들을 만났다는 게 이거 모두 자기님들이 정말 너무 사랑해 주신 덕분이고요. 우리 또 함께 해준 직원분들 신경질 내는 받아준 우리 남편 덕분입니다. 지금 11초 2억 66만 999원.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서포터님들을 좀 더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정말 3천 명의 자기님들을 만났다는 게 맞아요. 너무 기존의 디마프 고객분들도 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또 와디즈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도 만난 많이 자기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와디즈랑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게 판테놀 앰플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서포터님들을 1200분 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맞는 기초 펀딩을 올해 첫 펀딩을 했을 때 1700분 정도 그리고 지금 앵콜 펀딩을 했을 때 3100명의 서포터님들을 만났다는 게 저희의 그런 피부 장벽에 대한 가치관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촬영이라 그러니까 좀 그랬다 그죠?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제가 나 못해 더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님들 서포터님들하고 같이 나란히 걷는 그런 든든한 디마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포터님들 모두 빛나시기를 기도할게요. 하나 둘 셋 I'll be back. 뭐야 진짜 이렇게 약간 보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맨날 제 얼굴 보고
편집하느라 3개월 동안 내 얼굴 얼마나 봤을 거야. 또 놀러 와야지. 또 섭외해줘요. 이탄. 이게 뭐야.